배우들이 전문 스턴트맨이나 컴퓨터 그래픽에 도움을 받아 위험한 장면을 찍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소신이나 다른 이유가 있어 직접 위험한 장면을 찍는 배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배우들이 직접 촬영하다 죽을 뻔한 장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스가르드의 시프는 토르의 든든한 아군인 강력한 전사죠. 하지만 시프를 연기한 제이미 알렉산더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녀는 토르 다크월드를 촬영하다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었다고 하는데요. 촬영된 사고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사고에 의해 척추를 다치고 왼쪽 어깨가 빠졌으며 등쪽 근육이 찢어지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상을 입은 다음 날부터는 왼쪽 다리와 오른쪽 손이 마비되는 증상까지 겪었다고 하네요. 다행히 전문가들과의 재활치료를 통해 회복을 할 수 있었고 영화를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대표 꽃중년 배우로 유명한 조지 클루니. 그는 2005년에 개봉한 시리아나라는 영화에서 고문을 받다 넘어가는 장면을 촬영하다 머리에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클루니는 넘어진 후 머리의 외부가 아닌 내부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의사들은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다행히 너무 늦기 전에 한 신경과 의사가 뇌를 감싸고 있던 수액이 새는 걸 발견했고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클루니의 말에 따르면 고통이 너무 심해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머리에서 뇌가 흔들리고 있던 상태였다고 하니 이해가 갑니다. 이번엔 시간여행 영화의 대표 주자인 백 투 더 퓨처 시리즈의 주인공 마이클 제이 폭스입니다. 백 투 더 퓨처 3에는 그가 밧줄에 매달려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본래의 계획은 밧줄 사이에 손을 넣어 조이는 걸 막는 거였지만 생각보다 밧줄은 타이트하게 그의 목을 조여왔고 그는 심각한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촬영진들은 마이클이 그저 연기에 심취한 줄 알았다는 점이었고 그가 기절하고 30초가 지나고 나서야 허겁지겁 그를 구했다고 하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엄청난 사고가 될 뻔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마술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탈출 마술. 마술사들이 척척 해내기에 자칫하면 쉬워 보이지만 Now You See Me에 출연했던 아일라 피셔를 보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이 영화에서는 물속 탈출 마술을 선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실제로 쇠사슬에 손이 꼬여버렸고 탈출 버튼에 손을 가져다 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표현했지만 촬영진들은 그녀가 연기에 몰입한 줄 알아 도움을 주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겨우겨우 자신의 힘으로 탈출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스턴트맨의 도움으로 물속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언제나 굉장히 인상적이고 넓은 연기폭을 보여주는 명배우 샤를리즈 테론. 최근엔 매드맥스에서 강력한 포스를 뿜어냈죠. 하지만 저희는 그녀가 보여준 액션씬들을 못 볼 뻔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에 개봉한 이온 플럭스. 여러 아크로바틱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화려한 덤블링 장면을 촬영하다 한 번은 중심을 잃고 목으로 착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무려 6주나 치료를 받았어야 했다고 하네요. 하마터면 마비에서 죽음까지 이룰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